안녕하세요. 모모 엄마예요. 오늘은 크래쉬 라그나로크의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크래쉬 라그나로크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크래쉬 라그나로크의 이렇게 레이어를 보시면은 여기 양 옆에 이게 튀어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움직이죠. 이게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 더 오래 돌게 돼요. 디스크는 11번 디스크에 그리고 리치 프레임이고요. 웨지 드라이버입니다. 좀 독특하게 생겼죠? 굉장히 헐거워요. 그리고 락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볍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이 없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가벼워요. 버스트가 굉장히 잘 나죠? 이걸 보완해주는 일본에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8번 디스크에 범프 프레임 그리고 아토믹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이 조합으로 했을 경우, 확실히 아까보단 돌아가는 게 헐겁지 않아요. 자, 스태미너가 올라가고 버스트가 좀잘안 날지 한번 배틀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크래쉬 라그나로크의 디스크와 프레임 그리고 드라이버를 착용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트 아킬레스와 배틀 보여드릴게요. 우와, 고슈! 자, 과연. 버스트와 아 벌써 네 스핀 피니쉬예요. 그리고 많이 돌아갔어요. 곧 버스트 나기 직전이었어요. 3, 2, 1, 고슛! 자 이번에 제트 아킬레스 랜덤 부스터 10에 들어있는 제트 아킬레스가 붙었는데 오 버스트 났어요. 역시 버스트가 잘 나는 크래쉬 라그나로크입니다. 1, 고슛! 자 미니샷 쐈고요. 자 공격 들어갔습니다. 호르네우스와 크래쉬 라그나로크 배틀 해볼게요. 3, 2, 1, 고슛! 자, 과연 호르네우스 아, 버스 났습니다. 지금 범프까지 다 아예 지금 프레임까지 다 빠졌어요. 랜덤 부스터 10의 위닝 발키리와 한번 해볼게요. 3, 2, 1, 고슛! 과연 아, 붙었어요! 프레임 빠졌고요. 버스 났습니다. 버스트. 자,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연 능력치가 향상이 되었을지. 뭐야? 왜안 돼? 고쉣! 보셨나요? 오버핑이 났습니다. 바로 튕겨냈어요. 자, 이번에는 하얀색 호르네우스와 붙어볼게요. 붙었고요. 자, 오! 헐! 아, 이거 실화입니까? 지금 호르네우스를 지금 오버핑이 했는데. 3, 2, 1, 고, 슛! 자, 이번에는 제트 아킬레스와 붙었는데. 자, 과연. 자, 공격 들어갔고요. 오! 아, 버스 났습니다. 제트 아킬레스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 이번에는 제트 아킬레스 오리지널. 오, 슛! 자, 과연 이번에도 버스트가 날지.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탐색하고 있는 듯한. 아, 스핀 피니쉬가 날 것인가? 크래쉬 라그나로크의 승리입니다. 네, 위닝 발키리랑 해볼게요. 오, 슛! 오버피니시 났습니다. 바로 튕겨냈어요. 블러디 롱기누스와 붙어볼게요. 3, 2, 1, 고슛! 자, 공격 들어갔고요. 블러디 롱기누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뭔가. 자, 오!
버스 났습니다. 아, 블러디 롱기누스. 강하군요. 자, 이렇게 배틀 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확실히 일본에서 추천해준 조업으로 하니까 굉장히 강해졌어요. 웬만한 팽이들을 다 오버피니싱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랜덤 부서 10에 나온 다른 팽이를 심층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안녕!